자기들이 무슨 역사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자기들이 재단하려고 달려듭니다. 광복절이 자기들이 만든 절이 아닙니다. 광복절은 원래 건국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45년 8월 15일을 얘기하려면 해방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수립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45년부터 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무슨 뭐냐? 미군정이. 일제가 끝나고 미군정기가 3년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때 조선인들은 뭐냐? 아무런 자치적인 정치적 결사체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한국인은 있으되 자기 결정 능력이 없는 금치산, 한정치산 뭐 이런 거예요. 금치산자들입니다. 자기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45년 내 해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건국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광복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들의 약속인 소위 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한국인은 자기 의사 결정 능력을 갖는 정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 건국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있는데 왜또 건국절을 아느냐? 아닙니다. 45년은 해방절이죠. 일본으로부터 놓여놨기 때문에 해방절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붙일 수는 있는데 바로 미 군정이 온 겁니다. 북한에는 소련의 군정이 오고 남한에는 미국의 군정이 온 겁니다. 그래서 군정기를 거쳐서 3년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된이 독립을 그래서 모든 외국들이 대한민국의 소위 독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들이 45년을 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독립의 의의를 따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45년 8월 15일은 독립이 아닙니다. 미군정기예요. 일제가 물러가고 미군정이 들어온 거예요. 일제가 물러갔다는 뜻에서 45년을 해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독립일이 아닙니다. 지금 20세기는 소위 국민국가, 네이션스테이트의 나라예요. 네이션스테이트의 시대고 이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네이션스테이트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네이션 스테이트들끼리는 네이션 스테이트가 된 그날을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라고 서로 자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8월 15일이 되면 전 세계 국가들이 외교 라인을 통해서 한국의 자주 독립, 한국이 독립국가가 된 것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어느 날 보내느냐? 48년 8월 15일을 기념해서, Independence Day, Congratulations on your Independence Day입니다. 독립기념일에 축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느 날을 기념해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해서, 그래서 1948년이 첫째, 그 해가 바뀌면 두 번째 독립기념일,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회 독립기념일에 편지가 예를 들어 미국이 대한민국에 외교 문서를 보내면 48년 8월 15일을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축하하는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45년 8월 15일에 인디펜던스 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이념 논쟁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외교 관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다, 파키스탄이다, 그 이후에 독립한 뭐 인도다, 필리핀이다 이런 나라들에게 그 나라의 독립기념일이 되면 외교 문서를 통해서 축하 편지를 보냅니다. 다 보내는 날이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는지는. 무엇을 기념하는 편지를 보내느냐.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은 며칠이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된 네이션 스테이트가 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일제가 물러난 날이라고 해서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리버레이트 된 날, 리버레이션 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닙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는 그 나라 정부가 수립된 날을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5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48년 8월 15일을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고 이날을 광복절, 우리가 다시 이제는 인간이 된 거죠. 국가가 된 겁니다. 그전엔 국가 없었잖아요. 45년부터 8년까지는. 국가의 부재, 국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축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다. 다시 말해서 건국절입니다. 그래서 광복회가 기념할 것은 만일에 이분들이 진정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면 48년 8월 15일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갖기를 꿈에도 염원한 겁니다. 일본이 물러가기를 염원한 건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고 우리가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갖기를 꿈에도 염원한 거. 우리가 한국민족의 자기 결사체, 대한민국을 갖기를 꿈에도 염원하고 독립투사들이 그것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미군정을 위해서 싸웠나? 그럼? 아니잖아요. 미군정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렇다면 광복해야말로 앞장서서 48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복회 회원 여러분, 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원이라고 부르려야 되겠죠? 이종찬 회장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